저기 개들 있는데? 산개인데 산개? 어, 여기 개들이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도 됩니까? 아, 네네. 괜찮아요? 웬 말이야, 걔가 더 있네, 저기. 우리 백구가 대통령님 오시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짖네요.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 우리 저 전국에 있는 애견 1500만 분을 다 살펴주시는 분이니까 아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아니 저, 어, 소림사에 계실 분 같은데? 그러게. 아,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이렇게 산속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 여기 멋진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추하지만 한번. 아, 예, 그러네. 가지고. 네. 그래.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개들이 많네? 그,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산의 자연 속에서 네.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네네네네. 강아지들하고 인연이 돼서 네. 사실은 전 이 강아지들 때문에 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네. 개가 몇 마리예요 지금? 아까 한 다섯 네. 마리 다섯 마리? 지금 현재 이제 보이는 건 다섯 마리인데 더 있어요? 네. 총 현재 이제 아홉 마리인데. 아, 지금 잠깐 마시려고 한 애들도 있구나. 그렇죠. 예. 저도 나름 그냥 산에서 이제 자연 그대로 그냥 막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보니까 아~ 쟤네들도 그냥 그렇게 살게.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 식구가 되는 거야, 저까지. 아, 열 식구나. 네, 네, 네. 오,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는 혼자지만, 혼자가 예. 아니지. 어? 왜요? 우리 이제 자식 같은, 아. 그 뭐, 광덕이도 있고, 쪼꼬미도 있고, 백구도 있고. 어, 그래? 네, 아유,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좀 편안하신 데서. 이렇게 여기, 어, 도움 좀. 너무 멋있죠? 네, 네. 선생님,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이게 뭐 자연에서 또 크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우와 네. 화덕이네? 네, 네 심심하고 를 저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와 이게 뭐지? 아 여기 이거 뭐예요? 아무래도 입춘이 지났어도 추우니까 네. 강아지들도 그냥 약수만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따뜻하게 물 튀어가지고 주려고 아, 물 끓여가지고 네, 아 네. 좋지 좋지 네. 아니 저기 저 개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니 어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산에 올 때 네. 힘들어서 강아지하고 인연이 돼서 네. 그 뒤로 이렇게 뭐 가족처럼 되게 한두 마리 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얘가 근데 유독 따라다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놈이 또 이렇게 내가 또 애착이 가고 또 그래. 애착이. 아니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산이 들어오나요?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연이 있으세요?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부도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잃으면 이제 가족도 잃는다고. 애들 엄마하고 이제 이혼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이제 안 좋잖아. 예. 그죠? 그래서 아유, 살면은 뭐 하느냐. 산 속에 이제. 아, 그러셔서 오셨어요. 제가 지금은 여기 없지만 이미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 이제 짭짜리라고 제가 아주 절박할 때 큰음 하나 드리고 이제 배낭에다가 쌀 한 10kg 정도만 담아가지고 그놈하고 둘이 이제 산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날쌀만 먹고. 날쌀이요? 날쌀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짭짜리는 내가 이제 날쌀을 깨물면 그 진물이 나오잖아. 그거 이제 뱉어지면 그거 먹고.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정말 걔랑 쌀 10kg하고 선생님만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잠을 어디서 주무셨어요? 배낭에다 쌀하고 비닐을 조금 넣어가지고 가랑잎 이제 걷어내고 가랑잎을 이렇게 깔고 저런 거? 응. 걷어내고? 예, 예. 근데 사실은 비닐이나 가랑잎보다도 그 짭짜리가 참 나의 체온을 많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지. 항상 제 옆에 제 몸에 살을 맞대고 이렇게 밤을 지새고 했어요. 짭짜리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아, 짭짜리가 우리 집에서 이제 키우는데 짭짜리 엄마가 새끼를 낳았어. 근데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짭짜리가 아주 지 엄마 젖도 못 먹고 약했구나. 약했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두 살, 네 살째기가 애들이 방 안으로 들여다가 우유를 이제 먹이면 우유를 짭짭짭짭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짭짜리라고 지었어요. 짭짜리.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름을 지었고 우리 아이들이 키웠으니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생각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산으로 도피를 짭짜리로 들고. 그저 그 자녀분들은 몇 살 때? 그때가 이제 두 살, 네 살이었었죠. 아기 때. 아기 때. 와, 그때 엄청 마음 아프겠다. 그럼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애기들이, 애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아기들은 데리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도망갔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때 진짜, 와, 마음 찢어지셨겠다. 그럼요. 짭짜리랑 들어오셨을 때 짭짜리는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그게 우리 짭짜리하고 산을 그렇게 이제 산생활을 하면서 네. 우리 광덕산 정상에서 이제 막걸리 장사도 제가 한 적 있어요. 근데 아 진짜 다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광덕산이 700m 고지예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 짭짜리하고 아침에 딱 배낭 큰 거에다가 네. 막걸리 47병 딱 넣어가지고 딱 미국 아침에 올라갑니다. 깜깜할 때. 요만한 짭짜리가 그냥
쫓아 올라와요. 올라오면 산속 막걸리 장사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막걸리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먹고 내려오다가 이제 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그냥 다리가 다치잖아. 그러면 비록 짭짜리는 나를 업고 가지는 못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예? 혓바닥으로 핥아주고 그렇게. 맞아. 예, 개들이 그래. 갑니다. 예. 개들이 그래. 걔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 친구가? 그 짭짜리가 17살. 예. 어이구야, 예, 잘 살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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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서 이제 갔는데, 아, 나 걔 그놈 이제 죽고, 사실 그 2박 3일을 하여튼 술만 먹고 울고 술만 먹고 했어요. 추모하느라, 애도하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후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 형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야, 이만저만 짭짜리가 갔다 그러니까 아, 형 그럼 왜 나한테 전화해야지 하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형 내가 이게 천안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화장해서 가지고 오겠다. 고맙네요. 그래서 그 이렇게 화장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오락에서 이제 막내 아들 산수에다가 이제 수목장으로 우리 17년 같이 이렇게 친구인데. 그럼. 아이고. 그럼요. 그럼. 아직도 속상하신가 보다. 얘 보면 또 잃어버려지고 그래요. 그래. 언제 보고 싶을 때가 좀 있으세요? 간혹 이제 힘들 때죠. 그러니까 우리 짭짜리가 내 목숨을 부재하게 해준 거지. 걔가 없었으면은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짭짜리가 이제 항상 내 곁에 붙어 있고 그랬었잖아요. 쪼꾸미가 이제 조금 흡사해. 흡사해서 제가 쪼꾸미를 최고 좋아해요. 그래요? 최고 사랑스럽고. 같이 막 쫓아다니고. 그럼요. 어디 있으면 또 옆에 있고. 아, 그럼요. 아, 제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없다가도 일손을 딱 놓고 걸어 내려올라면 어디서 오는지 오빠로 옵니다. 아, 귀찮게 안 하고 있다가. 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잠시 일을 쉬려고 이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다 보고 그래.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다, 그죠? 짭짜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빚은 다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그게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짭짜리하고 산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3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 그 어떻게, 그 진짜, 저 예전에 양양인가 갔는데 거기 10마리 분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흔하게 보이진 않지. 그쵸. 그래서 당시에 그 3을 감정을 해보니까 뭐 백년근이라고 해갖고 뭐 금액. 백년근? 금액이 2억, 2억 7천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TV에도 나오고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산삼이었군요. 근데 나중에 1,900만 원에 팔았어요. 어휴.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이네.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이게 찾아가 들어가 봤더니 희귀성이었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만큼 희귀하지가 않구나. 요즘에 좀 잦게 나오나 보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산에다 갖다 심자. 삼이 이제 잘 자라줘서 삼 그거 이제 팔아서 채무를 가지고 이제 했죠. 어이구야, 잘하셨다. 그러니 자연이 나한테 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자연이 좋네요, 진짜로. 자연에서 준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여기 편안해졌고, 이어서 또 왔다한 또 못 갔던 또 중학교를 가게 돼서. 가가지고 아하. 지금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중학교요? 예, 졸업을 하고. 아, 원래 중학교를 안 가셨구나. 몇 학년이에요? 중1, 2, 3? 아유, 이제 뭐 무슨 소리요? 지금
지금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아, 졸업하셨어요? 며칠 됐어요. 아, 지난 1월 5일 날 졸업했어요. 아, 1월 5일? 아, 그래요? 예, 예. 아, 교복도 입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교복도 입었어요. 이거 입고 안 가고? 예,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교복 입고? 그럼요. 마이마이도 입고? 아, 그럼요. 그럼요. 중학교 3학년생들이 안 괴롭혔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예, 예. 어깨 딱 치고 간다거나 예. 이런 거 없었어요? 아, 그 얘기하시니까 네. 아니 서진이란 놈이 딱 오더니 아니 저하고 파시로 한번 해보실래 이런단 말이야. 아, 중학교 1학년 때? 오, 1학년 때. 오. 그래요, 한번 해보자. 파심 딱 잡고 했지. 네. 3초도 안 돼서 빵 넘겨버렸지 내가. 아, 14살짜리 그냥 네. 이기셨어요? 네. 14살짜리 아, 이겨서 뭐예요?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 딱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 얘가 막 이러니 야야 윤관이 형이 이제 팩시룸은 짱이다 이러는 거야. 기분이 좋았어요? 아, 좋았죠. 14살짜리 얘기해가지고 네. 대본 형이라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네. 한참 어리실 텐데.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네.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한 살 아래. 네? 네, 한 살 아래.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다 부르시고. 아, 어르신이라고 도 네. 하세요? 어, 아니 저 밥 어떻게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아니면 있었죠. 혼자 드셔서 같이 먹었어요? 요즘은 이제 급식 시간이 딱 되면 3학년부터 먼저 딱 앞에 딱 씁니다. 그러고 나서 3학년들이 다 드시고 나면 네. 2학년들이 드시고. 아, 3학년이 드시면. 응. 2학년 선배가 드시고 나면 네. 나머진 제 1학년이 딱 1학년. 드십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선생님들이나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저보고 식사를 먼저 하라고 해. 어? 그런데 나는 그게 싫더라고. 아. 제가 그 생일 조금 빠르다고. 많이 빠르잖아요. 먼저 가서 먹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학생들하고 같이 먹겠다? 그렇지. 난 학생이니까. 다 드시, 선배님들, 3학년, 2학년 선배님들 다 드시고. 네. 나는 1학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뭐 조금 하다가 보니까 3학년 딱 되니까 첫 번째 딱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착한 학생이지. 아니 저 졸업식 때는 어땠어요? 졸업식 때 가족들이 좀 오셨어요? 아, 그랬죠. 다 왔죠. 아, 진짜? 손주도 왔어요? 아니, 그럼요. 다 왔죠. 그 아드님 자녀분이 아, 우리 아빠!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졸업생이 이번 50회 졸업생이 54명이었었어요. 아, 얼마 안 되네요. 어, 그러면 이제 예, 선생님이 입장 곡을 개인이 희망하는 곡을 선정을 합니다. 예. 내 고심 끝에 울풍당당 예. 이 노래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아이, 멋있다. 예. 예, 입장으로 확실하게 막 뛰어갔습니다. 큰절했습니다. 큰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무서웠을 내가 동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애들은 다 건강해요? 어때요? 네, 건강하죠. 건강이 아픈 네, 애들 없고요. 네, 건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사실 자연에서 저렇게 이제 또 뛰어놀고 또 뭐 저하고 이제 뭐 일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사실 일하는 게 쟤네들이 뭐 호미 들고 뭐 깽이 들고 일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 옆에서만 있어줘도 힘이 되잖아. 그 자체가 일이죠. 그죠. 그 힘이.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쟤네들하고 같이 일하고. 또 나 밥 3끼 먹을 때 걔네들 또 내가 챙겨주고 부족함 없이 먹습니다.